자, 10.8초가 남았습니다. 한 점차 승부. 한호빈의 패스 전달돼 있습니다. 디드릭 로슨 그리고 자 이대성까지. 아, 잘 나왔어요. 앞코트 넘어왔습니다. 이대성. 패스 해줘. 어, 볼 뺏겼어요. 뺏겼어요. 그리고 반칙입니다. 반칙입니다. 이대성 선수 패스를 해야죠. 네. 어, 막판에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로슨 선수와 이대성 선수한테 패스는 잘 나왔는데 여기서 너무 드리블 길었어요. 네. 그리고 또 파울. 자, 여기서 아, 볼을 뺏겼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. 예. 지금 팀 반칙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고요. 지금 심판은 유파울이 아니냐는 그 부분을 보기 위한 것인데 네. 유파울은 아니고요. 예. 자, 일반 파울로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. 네, 그렇죠. 자,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도 이제 또 중요한데요. 지금 3.3초가 표시가 돼 있어요. 네, 이상민 감독은 이제 유파울이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를 하는데 슬로우 비디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유파울은 아닌 것 같고요. 네네. 이게 여기서 그 전에 앞에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대 선수가 너무 드리블이 길었어요. 네. 아, 이제 장민구 선수의 자유투에 오늘 승패가 가리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3.3초 양팀 이제 작전 타임은 없어요. 네, 그렇죠. 이대 선수 또 5반칙 퇴장이네요. 그렇죠. 자, 이 부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. 아, 손을 콕 쥐면서 꼬마 팬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경기를 지켜봅니다. 네, 신라 같은 희망, 6강 플레이오프에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서울 삼성인데 네.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자유투 두 개 결정이 됩니다. 한 점 차. 자유투 1구. 오! 안 들어갔어요. 네, 연장으로 가나요? 자유투 1구를 놓쳤습니다. 자유투 1구를 놓칩니다. 이렇게 되면 장민구 선수는 부담이 더 심해지고 그렇죠. 리바운드 매우 중요합니다. 여전히 한 점 차.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. 동점. 네, 지금 3초면은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데 이대 선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아, 그러면 한호빈 선수가 볼을 잡으면 안 되는데요. 자, 3.3초 남았습니다. 패스 전달됐고 최현민 연결됐습니다. 이승현! 아,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4쿼터 종료. 81대 81. 오늘 경기는 4쿼터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.